포른가입니다. 우와. 각가랍도 벚포른가 불필이 떡벌어.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이 친구가 뭔가 도화선을 당겼어요, 지금.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드래곤볼 피규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블리츠웨이에서 이제 발매가 됐었던 뭐 런치, 네, 그 다음에 부르마 손오공들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SHF 포른가와 덴데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에 커뮤니티에서 제가 뭐 선물 받은 거 자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이제 한정으로 요거 선물로 또 한번 주셨었거든요. 얘들 또 뭐 까볼까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드래곤볼 SHF 시리즈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드래곤볼 1화에서 그쵸. 네, 초반에 이 어린 손오공과 부루마의 그 만남, 그리고 호이포이 캡슐로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요 장면이 사실은 전설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요 친구만 사실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었고, 또 이렇게 드래곤볼을 SHF 피규어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대별로 조금 보여드린다고 하면 제일 앞선 시대는 바로 손오공의 친형인 라데츠가 옵니다. 라데츠가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좀 신선했던 거는, 와, 손오공이 외계인이었어? 형이 있어? 스카우터! 와, 이걸로 전투력을 측정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룬가를 이제 구매를 하면서 나메크 사과만 좀 모아볼까 했는데, 와, 뭐 프리저부터 해가지고 도도리아, 자본, 그리고 그 기뉴 특전대 왜 이렇게 다 비싸냐? 아, 정말 못 모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뭐, 얼굴 파츠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손 파츠도 조금 들었는데, 라데츠입니다. 오, 근육 완전 빵빵하고요. 네, 요런 식으로. 와, 뒤에 머리, 이 검은 머리에, 네, 약간 그 손오공의 뭔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러서 넘긴 듯한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초사이언 3, 그죠? 손오공 초사이언 3 느낌의, 네, 이 라데츠인데, 손오공이랑 꽤나 닮았습니다. 네, 손오공과 닮은 이 라데츠의 얼굴 표정 파츠가 3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꼬리예요, 꼬리. 아, 이게 꼬리를 허리춤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렇죠? 꼬리를 이렇게 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묶는 게 낫겠다. 묶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을 빼주고요. 얘를 교환을 하면 상어 등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중에 조금 이렇게 뜬 포즈들을 이 스탠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네요. 단순히 이렇게, 네, 손오반만 올려놓는 스탠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요렇게 팔짱 낀 이런 포즈들이 손에서 이 프로포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아예 이렇게 팔짱 낀 느낌을 따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뭐 전환 쪽에다가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손오반, 와, 너무 귀엽습니다. 요 파츠도 얼굴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졸기예요, 졸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와. 손오반은, 네, 얼굴 교환 파츠 외에는 뭐 없고요. 라데츠는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손 한 쌍,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넘어가면, 네, 바로 나메크 성으로 가게 됩니다. 포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근육질의, 네, 용신입니다. 지구의 용신도 발매가 됐었어요. 그거 제가, 네, 이거 모으면서 지금 주문했습니다. 아마 지금 해외 배송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이 SHF 피규어들, 드래곤볼 시리즈들도 제가 조금씩 모으는 대로 하여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진짜 보고 계시는데 나 뭐 일괄 처분하거나 좀 염가에 정리하고 싶다, 네, 연락 주세요.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지구의 드래곤볼은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근본 드래곤볼,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덴데까지. 덴데가 이제, 그죠? 나중에는 지구에 와서 신이 된다. 덴데가 나중에는 지구의 신이 된대. 창피해서 일부러 박스로 가리고 했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와, 진짜 박스. 찢었어! 아, 이거 박스 잘 둬야 되는데. 아, 왜냐하면 전종 못 모으면 다시 팔아야 되거든. 아, 정말.
포름과 포름과의 벽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클리어로 이렇게 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꽂는 것 같고요. 포름과입니다. 우와, 너무 이제 상체 뚱뚱이고 하체가 너무 얇네요. 그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등관절을 조금 움직여줘야 되지만, 그쵸? 여기에 단차가 꽤나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죠? 자, 그리고 손 파츠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네, 오케이 하는 거. 이 친구는 실제로 손이 있기 때문에 소원 들어주면 오케이 하잖아. 들어줄 수 있다, 오케이. 포름과 날개도 있네요. 오, 등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아오, 놓다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뭔가 이렇게 등 보면은 약간 그런 물고기, 식인 물고기, 피라냐 느낌도 뭐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된데도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제 그냥 좀 너무 아젠가요? 우왕청심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약간 딱 그런. 뭐 아무튼 1성구, 2성구, 3성구, 4성구, 5성구, 6성구, 7성구. 너무 귀엽죠? 아, 씨.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포름과가 나오기 전이야. 이렇게 있다가 얘가 막 이제 얘기해. 뭐 포름과 뭐 하여튼 나오라고 해. 어! 안에 불 들어와. 아니 뭐. 너 너 기미까지 있네. 그러면은 또 한번 눌러주면. 와카타 알았다. 와, 이거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은 들어줬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일본어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대충 그런 거, 그죠? 히토츠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오케이.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맞춰서 불이 들어오네. 어떻게 하지, 이거? 딱 거기까지 세 가지 소원까지 하고 또 반복이네요. 뭔가 여기 드래곤볼 죄송합니다. 우왕청심원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안에 장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맞닿으면 이 아래쪽에서 뭔가 나오는 것 때문에 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 외칠 때는 주문 외우는 이런 얼굴로 뭐 해라 포포룸가 뭐 할 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내가 드래곤볼을 좋아하고 계속 안 모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뭔가 도화선을 당겼어요 지금. 와, 이게 또 전신은 어디다가 하며 또 여기 돈은 어디서 구하며 뭐 이런 것들이 네, 갑자기 제 뇌리를 좀 스치긴 하는데 뭐 음성까지 나오는데 라이트 사운드까지 있는. 네, 진짜 멋지네요. 아, 용신은 요거까지는 안 되겠죠? 이렇게 끝내긴 아쉽습니다.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SHF 드래곤볼을 다 한번 꺼내볼게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저가 트랭큰스한테 한번 썰리고 더 무서운 적들이 있죠. 뭐 인조인간 19호, 20호, 그 다음에 16호, 17호, 18호. 근데 그걸 뛰어넘는 셀! 그 다음에 셀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마인 부우 되겠습니다. 그 비비디와 바비디 그 친구들, 그죠?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 부. 마인 부우를 이제 탄생시키기 전에 베지터가 나쁜 마음을 먹죠. 스포포비치랑 그 야무 그 친구 친구들처럼 여기 이제 M자가 생겨서 본인의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게 만드는. 아무튼 보여드리면 아, 이 친구는 또 이펙트 파츠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건가 보다. 아, 이 이펙트 파츠 노란색 앞에 또 파란색으로 네 개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지터입니다. 뭐 초사이언으로 이렇게 변신해 있죠. 약간 더 빛나는 느낌으로 도색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무려 얼굴 파츠가 네 개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이 표정 교환 파츠가 총 다섯 개예요. 대부분 약간 사악한 느낌의 얼굴이 많네요. 주먹 쥔 손 한 쌍 외에 싸움하는 듯한 이런
손파츠 한 쌍, 그리고 비공포 같은 거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마지막은 필살기 쓸 때 요 손 한 개 해가지고 일곱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원래 베지터가 비율 자체가 그죠? 얼굴이 조금 크고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오, 너무 멋있다는 아니긴 한데 원래 베지터의 느낌은 뭐 잘 살려준 것 같고 요렇게 포즈를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드래곤볼 SHF 피규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물론 뭐 관절들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이 도색 퀄리티나 마감들도 사실은 뭐 반다이답게 굉장히 좋고 특히 다양한 드래곤볼 캐릭터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 피규어에서 또 포징을 바꾸거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수집을 또 조금씩 계속 해볼 거니까 응원 힘주시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저한테 많이 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네, 뭐 그런 것들로 한번 보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